둘, 셋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장민입니다. 고맙습니다. 뷔페에서 음식을 떠먹으면서 그냥 금방 끝나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모두가 이몸 집중되는 사이인지 몰랐습니다. 그래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서준이와 엄마와 아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. 네. 네. 팀 성적도 좋고 오승환 선수 개인 성적도 좋고 아마 이게 다 서준이의 복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서준이의 도를 맞아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저희 성적이 좋을 거거든요. 그때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커팅되는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서준이의 첫 번째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너무 멀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월요일인데 이렇게 또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와이프랑 서준이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한 주를 시작하는 이런 월요일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선수분들은 또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또 서준이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서준이가 뭐 무슨 길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준이가 좋아하는 거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하고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부모가 되니까 양가 어른께서 얼마나 또 고생을 하셨는지도 알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빌어서 너무 어른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를 좀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. 민호 말대로 정말 시즌이 시작되면 집에 있는 시간이 잘 없고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도록 더 잘하겠습니다. 무슨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와, 제발 저는 누구? 자,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짓는 걸로 다시 한 번 더 짓는 걸로 다른 거 원하는 거 짓을 때까지. 아, 꿀꿀 다시 왔습니다. 이제 가볍게 상품을 추첨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선생님, 저 소환 선배님처럼 멋지고 훌륭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곧 군대 가거든요. 군대 가서 어떻게 하고 오겠다. 한번 가고. 군대 가서 열심히 해서 잘 성장해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로써 돌잔치 사연이 끝났고요. 네.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준이 생일 너무 축하하고 엄마가 너무 많이 사랑하고 오늘 너무 잘 견뎌서 고마워. 축하해. 삼성이 요즘 너무 경기를 잘하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또 서준이도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
삼성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삼성 화이팅. 팀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오늘 여기서 기분 좋게 밥 먹고 내일도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서준이 생일을 이렇게 다 함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야구장 많이 데리고 와서 인사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요즘에 제가 홈경기나 원정경기나 정말 이 삼성라이온즈 팬분들의 열기를 몸으로 더 느끼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그래도 조금 팬분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시즌 끝까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자기가 좋으면 저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걸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커보고 네,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돌잔치 잘 했고요. 또 이렇게 오늘 야구장 왔는데 정말 이찬원 씨 계시잖아요. 정말 삼성라이온즈 찐팬. 이번 오늘 야구장을 찾아주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손수 이렇게 글도 써주시고 또 이제 미니 앨범이 발매가 돼가지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돌반지까지 서준이 돌반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이찬원 씨의 시구를 한번 부탁드려도 되지 않을까. 네. 정말 네, 찐팬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축하도 해주시고 또 제가 결혼할 때 축하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축하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또 마침 이렇게 앨범도 나오고 해가지고 예,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항상 감사하고 본업에 정말 충실히 하시지만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려고 또 삼성라이온즈 경기가 있으면 정말 자주 찾아와 주시거든요.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삼성라이온즈 팬분들과 열심히 재밌게 야구 보시고 응원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